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한지 박사님과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수많은 변수들이 녹아있는 이 시장에 대한 얘기 잠시 나누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김한진 자 박사님. 이제 김한진 박사님이 이제 오셨다는 건 큰 의미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 이제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 2차 저지선에서 안 되면은 예, 킹영익님을 저희가 모십니다. 김영익, 영익좌님을 모십니다. 예,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정프로가 인버스를 쫙. 뭐 좋은 하루 한국등 씨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아니 어쨌든 저 김한진 박사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이제 꽃다발 드리고 현업에서는 이제 위타이어하셨는데 더 왕성한 활동을 예, 저희 3프로 TV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3프로 TV를 통해서 훨씬 더 자주 여러분 모실 수 있게 될 네. 겁니다. 또 3프로 TV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기여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네. 한 식구가 아. 됐죠. 네. 저희는 이 정말 소중한 경험과 연륜을 그냥 거의 헐값에 이렇게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하고 헐값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요즘 빽살이 많이 나. 아니 연륜이 그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 재능 기부. 자 가보죠. 네. 미국 증시가 그 참 오랜만에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힘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네. 박사님. 조정 장세에 완전히 들어온 거고 어찌 보면 야 이러다가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니야? 하락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열을 시키는 과정인 것 같고요. 좀 변동성을 통해서 성장주를 필터링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는 용어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 주파수를 걸르는 네, 그러한 디지털 쪽에서 이제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앞당겨서 쓸 수 있는 어닝 재료가 조금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과정 거기서 좀 성장주의 옥석 가리기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열을 좀 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건 다 추세 전환하는 건 아니고 네. 하지만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과열 종목이 덜어 있기 때문에 예. 지수 하락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뭐 시장 전체가 만약에 뭐 버블일 정도로 고평가돼 있다면, 네. 뭐 시장이 많이 빠지겠죠.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이 10% 이상 빠졌는데, 네. 사실 통상 10% 이상 빠지면 정확하게 아마 11%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10% 이상 빠지면 약세장 전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얼마가 빠질지는 뭐 예단할 수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필터링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나스닥 시장에 조금 과열된 종목이 아직 남아있으니 네. 추가적으로 5 내지 10%는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필터링 과정이라고 하면 뭐가 걸러지고 뭐가 빠져나가는 겁니까? 일단 아주 과열된 종목은 이제 좀 차분하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거고요. 과열이란 이유로 빠질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어닝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증가 안 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선행하니까 조금 그동안 상승분을 반납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적정 밸류에이션도 도매금으로 좀 억울하게 같이 빠지겠죠. 시장 수급이 나빠지니까 밸류에이션 하락. 네, 그러면 이제 멀티플.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뭐 우량주가 또 속출하겠죠. 뭐 그게 시장의 조정 과정이고 변동성이죠.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을 쭉 제가 그 박사님하고 워낙 오래 제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직설화법을 가급적 잘 안 쓰시거든요. 그걸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해석을 하자면 네. 아까 시총 상위 종목들도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 어젠가도 말씀이 줌 비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하면 네.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거의 반영이 되고 뭐 그건 또 지수 영향력 없으니까 지수 영향력이 있는 최상단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마존은 뭐 오른 게 별로 없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그죠? 또 구글 그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훼손을 조금 더 주면서 지수가 네. 5에서 10% 더 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로 이제 내려와 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속된 말로 손님을 못 받으니까 네. 좀 매력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과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다. 네. 그리고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 또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 네. 튜닝 뭐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이거 네. 기간? 일단 상반기까지는 조금 진행될 것 같고요. 상반기 6월?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행될 것 같고요. 5개월 더 남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뭐. 갑자기 목소리가 왜 그래? 뭐 저는 5개월 더 남은 거예요. 시장을 예단하기는 싫은데, 네. 예, 그래서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콘 관점에서 보면 네. 일단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가 상반기다. 따라서 아니죠, 박사님 네네. 굳이 경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기 어나더 김 박사님하고 경쟁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뭐 김한지 박사님이야 뭐 그런 건 없으시겠죠. 근데 내 머리야. 아 근데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높아요? 네,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연말 올해 연말에 네. 뭐 나스닥이나 S&P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U자형 내지 조금 뭐 찌그러진 그런 U자형을 만들면서 하반기에서는 좀 하반기에는 좀 반등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아, 미국 증시 이렇게 올해 조정받은 게 좀 워낙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언제 6, 7개월 받은 건 없죠. 최근 없죠. 들어서 없어요. 사실 그쵸? 올해 미국장이 오르면 4년 연속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건데 올해 만약에 올라가면 뭐 중간에 빠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좀 올라가면서 YTD 연초 대비 오르면서 끝나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년 연속 오르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스탠스를 명확하게 바꾼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네. 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있는 게 QT, 네. 그죠? 양적 긴축. 이게 사실 3종 세트인데 그 시기를 굉장히 당기려고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빅스텝을 해라. 네. 그냥 이제 0.25 하지 말고 50BP 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야 사실 그런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대부분 다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연준이 더 강한 저게 실행하는 거 말고 뭐 당장 1월 26일 FOMC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만 뭐 이번 달에 이제 그 양적 완화가 끝나고 3월부터 이제 금리를 50BP 네. 올리는 이제 그게 가장 매파적인 지금 전망인데, 네. 근데 사실은 첫 금리 인상을 50BP로 시작한 빅스텝으로 시작한 거는 1985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없죠. 하면, 네. 그리고 어쨌든 50BP 인상을 한 적도 2000년 초반 닷컴버블. 그 이후에 외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이면에 있는 연준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1년간 굉장히 빠른 어떤 의견의 변화, 네.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기조의 변화를 보여왔는데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연준. 뭐 고상한 표현으로는 데이터 디펜던트 시장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친절한 중앙은행의 어떤 철학이나 개념이 깔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개념과 철학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조금 당혹스럽게 지금 반응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이 연준으로 하여금 최근 1년간 지난 1년 전만 해도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것조차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준이 네. 올해 12월에 겨우 한 번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게 바로 불과 1년 전이었는데 네. 1년 만에 그렇게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시장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인데. 네, 그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이 좀 단순하지 않다. 일회적이거나 네, 전에도 한번 사이드 그것 네, 때문이 아니다. 전에도 한번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이다. 근데 뭐가 복합적이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노동력의 지금 부족 현상, 거기에 따른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으로 시작된 뭐 외국 이민자들의 어떤 감소, 또 코로나로 인한 조금 그 은퇴, 조기 은퇴, 영구 은퇴 이런 부분도 깔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흔히 얘기하는 그린플레이션, 뭐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생기는 부분에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공급 차질 요인도 뭐 지금 있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인플레이션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런 연준이 그동안 주장해온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급 차질과 그런 기타 등등의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의 한 기여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말에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것은 좀 제한됐다. 물론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작년에 7%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네. 이게 올해 한 3.5%로 떨어질 겁니다. 3.5% 정도 이하로 떨어질 건데 이 3.5%라는 것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19년에 물가 상승률 2%가 목표였죠. 네, 2%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네. 했거든요. 네. 이 정도에 비하면 3.5% 혹은 내년에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2.3% 미국 소비자 물가 이거는 과거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 미국이 보여줬던 미국 경제가 보여줬던 물가 상승률보다는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이런 그 불확실성이 자산 시장에 지금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연준이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다음에 QT까지 뭐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장도 이제 그렇게 할 거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뭐 더 할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연준이 막 추가로 할 게는 속도겠죠, 속도. 뭐 속도겠죠. 근데 네. 뭐 말씀 뭐 맞습니다. 뭐 추가로 할 건 없습니다. 지금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뭐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속도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뭐 결과는 뻔한 전쟁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은 잡히죠, 당연히. 경기 침체로 잡히든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잡히든 어쨌든 잡히는 예정된 결론이 뭐 확 그 정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그 인플레이션율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자산 시장의 컨센서스로 생각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율보다 조금 높다면 그게 이제 위험이군요. 네, 거기에 따른 위험 요인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상당 부분 코로나 전쟁을 치르느라고 풀어놓은 유동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래쪽으로 누르는 올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위험자산의 변동성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금리 상승, 금리 상승에 따른 또 레버리지의 약화, 전체적인 위험자산에 대한 뭐 식욕의 저하, 에피타이트 저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래로 누르는 요인 혹은 뭐 어닝의 그로스, 어닝의 증가율의 모멘텀, 글로벌 EPS도 작년에 뭐 한 15%에서 올해는 한 자리대 싱글 디지트 아닙니까? 네. 예상되는 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하반기에 원가 요인이 더 올라가면 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예민해하는 기업의 이익의 모멘텀.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아래로 누르는 요인인데 반면에 본격적인 장기 약세장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분기당 1000억 달러 정도의 QT를 한다고 해도 전체 지금 9조 달러가 연준의 자산이잖아요. 2.3%밖에 안 됩니다. 새발에 피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증가한 2년간 증가한 연준의 미국의 M2가 총통화가 40% 증가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확장되는 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M2가 안 줄어요. 총 유동성이 안 준다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네.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유동성 요인이 뒤에 포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걱정이 예를 들면 이제 연준이 쓸 수 있는 세 가지 카드에 대한 그 시장의 그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듯한데 진짜 걱정은 경기 확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장의 크기나 속도가 없네. 예를 들면 네. 중국의 뭐 중국의 소비 지표 같은 거 보면 막 어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기도가 또 뭐 코로나도 사실 제가 어제 어디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자료를 보느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미국의 확진자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두 분? 그저께 40만 봅니다. 지금 뭐 100만 건 116만 명이에요. 네. 116만입니까? 네, 116만. 하루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기 상황이 확장기라는 얘기를 쓸 수 없는 어떤 지표가 나오거나 나오는데 연준의 스탠스는 이미 공표가 돼 있고 그 유동성을 뭐 총량으로 어느 정도 줄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이는 환경이 겹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못 잡고 성장률은 안 나오는 국면. 그게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이고 그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시장이 걱정하는 거지. 네. 사실 성장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큐티를 하더라도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뭐 그거 세 발의 피 정도 회수한다고 네. 뭐 시장이 붕괴한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성장이 어떨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왜 일각에서 뭐 1월 FOMC에서 조기 그 양적 완화 QE 종료 또 3월에 50BP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경우에 이게 더 큰 화근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 예,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세게 통화정책으로 하면 50BP 인상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사실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매를 맞아서 네. 더 이상 충격적인 통화정책은 나올 수 없거든요. 오히려 시장도 연준은 아마 숙고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뭐 선물시장에서는 3월 인상이 한 27BP 정도 반영하니까 네. 아직까지는 50BP의 배팅은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좀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연준이 피해가야 되는 가장 큰 네. 지금 경우의 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사실 잘 모르죠. 지금 모든 게 다 전인 미답의 길이거든요. 안 가본 유동성을 풀었고 안 가본 유동성 회수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 가본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러한 그 뭐 최근 한 1, 20년간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1, 2년간 보지 못했던 경제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제학자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 가보지 않은 네. 어떤 경제 상황. 근데 이제 연준이라는 건 뭐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긴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구만 하는 데는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니까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어젠가 그제 나와 있는 뉴욕주의 그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나버리잖아요.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훨씬 밀접하게 보고 있을 텐데 자기네들이 내놓은 얘기라든지 풀어진 돈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그랬다가는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주가 지수도 폭락할 거고 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런 원성이 자자해질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은 뒤집을 수 있는 건데 그죠? 일시적인 거에서 그렇지 않다고 뒤집었듯이 또 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연준의 스탠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럼요. 네. 근데 걱정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찔끔 감을까 봐 걱정 아니에요 지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다? 예, 제가 이렇게 접한 바로는 어쨌든 뭐
다 접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올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일단 뭐 하반기에 뭐 오미크론이 어쨌든 뭐 중증으로 중환자실 그 입실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때 2020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가는 게 30%가 넘었어요. 네. 지금 10% 정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파력은 요란하나 치명률은 낮다. 그리고 뭐 일부 감염 학자들도 조기 집단 면역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어쨌든 오미크론을 인류가 통제권 안에 둔다면 통제할 수 있다면 하반기에 서비스업 경기 좋아지죠. 그리고 임금 상승으로 소비 증가하죠. 인플레이션 있지만 어쨌든 공급 요인 일부 퇴조하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 장기적으로 2%대로 안정되죠. 이런 수순을 밟아가는 간다라는 것이 네. 또 연말에는 전기차 수요, 개체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복 소비 이런 것들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 선진국 경제의 하반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미크론이 변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저도 경기는 미국이 올해 GDP 한 3.7%, 작년에 5.5%였잖아요. 네. 3.7%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고 내년에 정상적인 성장률로 회귀돼도 3%? 뭐 2%대 후반 이것도 훌륭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연말 완전 고용. 근데 2018년에서 19년까지의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낮았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이 2018년 19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연준의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전월만 해도 YOY로 4.7%잖아요. 전월비 0.6%. 하반기에 임금 상승률이 계속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대신에 경기는 양호할 겁니다. 미국 경기 자체는. 그럼 다행이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3.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 그 정도면 연준이 충분히 뭐 경제 내성을 믿고 긴축을 하는 게 오히려 경제에 유익한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거죠. 빅스텝이든 뭐, 네. 뭐 속도를 높이든 간에 그걸 경기를 봐가면서 아이, 걱정 없다니까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 장은 그냥 네, 추세를 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경기가 무너지는데 내가 뿌려놓은 그 말 때문에 눈을 찔끔 감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이제까지 1년간 말을 바꿔온 연준의 태도로 봐서는 저는 네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주식이 이제 문제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달러의 향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달러가 이 상승 추세라면 뭐 90대 중후반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멈춰 있거나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은 우리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는 강할 수 없다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가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상반기까지는 뭐 지금 95, 96에서 한 100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달러의 뭐 어쨌든 불안한 강세의 지속. 거기에 원달러는 1230원 위로 한번 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1230원? 네. 2019년 고점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달러 약세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추춤거리는 네. 또 환율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머징 통화의 강세와 달러 약세와 달러 강세의 기조가 네. 전체적인 펀드 플로우의 글로벌 펀드의 리스크 애피타이트를 조금 줄일 거다. 전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거다. 통화 정책도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고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기업의 어닝 모멘텀이 약한 해니 거기서 뭐 용감하게 한국 주식이 뭐 좋다 한들
조금은 자제한다라는 스탠스로 소폭 순매도 우위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코스피도 어쨌든 전체적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과정이 큰 상반기에는 조금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쪽 괜찮습니까? 코스피에서요? 아니 전체 자산 시장에서. 아, 전체 자산 시장. 상반기가 네. 그런 모습으로 박사님 예상대로 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네. 해야 돼요? 채권사요 어떻게 해요? 채권사면 안 되겠지. 금리들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저는 뭐 주식 중에서 올라가는 주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네. 네. 현금 비중 높이고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네. 좋은, 현금도 주식이다. 네, 조금 좋은 차순.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추가 조정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뭐 빠진 우여곡... 상태에서 조금 정리 더 해요. 그럼 현금으로.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70% 빠졌는데.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1,400이나 2,000이나 2,500원, 2,500 코스피 네. 2,500일 때는.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돼 있었는데 네. 지금 3,000원짜리의 2,800원짜리의 코스피는 정말 잘 고르지 않으면 쉽게 손해볼 수 있는 장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확률이 줄어있다. 자신 있으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은 없죠. 아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아, 70%가 빠졌는데 자신 있어요. 저는 이코노미스트지만 네. 사실은 경제는 좀 참고만 하시고 네. 결정적인 승부는 이 종목이 결국 올해 돈을 벌 건지 또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도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못 번 회사인데 앞으로 벌 가능성이 아니 그건 회사마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을 굳이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주식이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건강한 주식 중에 이익창출력이 있는 회사들은 버티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미래성장성으로 멀티플을 굉장히 높여놓은 기업들 지금도 많이 빠졌죠 사실 네. 많이 빠졌지만 그런 것들은 상반기에 그 박사님의 전망이 맞아떨어진다면 회복의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올해는 좀 성장주, 가치주 저는 뭐 그냥 깊이 고민을 못 안 해봤습니다만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예. 성장주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덜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성장주인데 멀티플도 이렇게 낮아? 뭐 낮진 않죠. 물론 그렇죠. 뭐 10배 이상인데 예. 멀티플도 적정하고 또 한 2, 3년간 그 소속 인더스트리가 성장 산업의 캐테고리에 포함돼 있고 지금 잘 아는 뭐 그런 성장 테마죠. 네. 그리고 기업들도 그동안 캐파를 확충해서 탑라인 매출액 증가율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고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고 증자 가능성도 낮고 이런 종목들이 성장주 안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네, 근데 오른 많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올라도 그런 종목들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현재 가격이 너무. 네. 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저는 최근에 시장을 그 일하느라고 못 본 사이에 네.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못 보신 거는 이제 매크로만 보시다가 네, 네.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사실 이제 김 박사님 하면 이렇게 굉장히 진중하시고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시황관을 갖고 계시고 뭐 업계 최고 이제 고참님으로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잘 몰라서 그래 주식 가열차게 하셨던 분입니다. 네. 주식 진짜 네? 네, 그 막 레버리지 막 쓰시던 그런 분이죠. 아 저는 뭐 주식 레버리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야수의 심장.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삼프로TV의 한, 한 가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 식구가 되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실 텐데 하여튼 전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증권회사의 이코노미스트로서 기관 투자가들과의 관계도 있으시니까 좀 그런데 훨씬 더 리버럴하게 네네. 편안하게 어깨가 좀 가벼워지셨군요. 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우리 청프로가 네. 그러시라고 아마 앙탈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오실 때마다 종목 세 개씩 팍팍팍 찍고 종목을 네. 하여튼 네. 네. 뭐 이제 설 명절
그 전후로 해서 네. 박사님의 코너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고 또 박사님께서도 정말 저희 투자자들 좀 잘 보살펴 주시고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코너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